안녕하십니까.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팽창 임플란트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수술 받으신 환자분이 저한테, 아니,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,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단점을 얘기하는 게 잘 없더라. 그러셔가지고,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. 딱히 떠오르는 단점이 제가 많지가 않았어요, 솔직히.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, 오신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,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강직도인 것 같아요. 팽창 임플란트는 자연 발기보다 강직도가 좋거든요. 강직도를 환자분이 너무 세게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까지 쓸 필요도 없고 그렇게까지 쓰지 않는 게 좋은데 너무 딱딱하게 만들어서 쓰니까 오히려 환자분들이 아프다 그러세요. 뭐 파트너가 아프다는 경우도 있고 매사 그렇지만은 장점만 한 가지 특성이 있으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무리하게 사용하면은 환자분이 아파하시고 불편해 하시니까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구나 싶었고요. 두 번째는 이거는 모든 환자들 특히 적용되지만 특히 젊은 환자들한테 더 그럴 수 있는데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나서 대체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. 대체로 한 1년 이내에 수술 받으신 지 1년 이내에 그 불안감이 조금 더 생기시는 것 같아요. 내가 고장나면 어떡하지? 고장나면 어떡하지? 그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. 근데 3년, 4년 넘어가면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. 아까 강직도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. 기능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은 내가 이 기능을 다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기능이 만족스럽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세 번째, 각 제조사에 따라서 그 제품에 따른 독특한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콜로플라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굵기가 좋아요. 헌데 발기가 안 됐을 때 형태가 조금은 어색해요. 그리고 AMS 임플란트는 펌프에 오작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물주머니가 우리 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압이 올라갔을 때 저절로 물이 음경으로 들어가서 발기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잠금 장치를 만들어 뒀다 보시면 돼요. 콜로플라스 같은 경우에는 물주머니에 달려 있고 AMS 같은 경우에는 펌프에 달려 있거든요. 근데 이 잠금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좀 펌프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뭐 영어로는 펌프 프리즈, 말 그대로 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저희는 그냥 잠겼다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리셋해주는 방식이 있어요. 그걸 한번은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. 그게 각각 이제 임플란트 기계 제조사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그거 제조사에 따른 단점?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. 우리가 수술 전에는 발기가 안 됐을 때 길이 편차가 대체로 큰 편이거든요. 한국 사람들은. 근데 수술 받고 나면 그 길이 편차가 줄어들어요. 그래서 평소에 좀 이렇게 길게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단점이라 그러면 또 그런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단점은 제가 볼 때 수술이라는 거예요. 이게 먹는 약은 뭐 환자가 먹기 전에 상태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잖아요. 먹어도 사실 몸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수술이라는 치료는 뭐 어떤 수술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다 비가역적인 치료예요. 그래서 수술을 받으면은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. 물론 그 바뀌는 상태가 더 좋은 상태를 원해서 우리가 바꾸는 거긴 하지만 여튼 바뀐다는 것 자체는 사실 먹는 약이나 뭐 이전에 쓸 수 없지만 주사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. 환자가 그 시간이랑 비용도 들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몸이 또 익숙해져야 돼요. 그런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. 많은 환자분들은 그 정도 대가 없이 어떻게 좋아지려고 바라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먹는 약보다는 훨씬 더 번거로운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. 이상 그래서 이제 팽창 임플란트에 대해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또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다른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지난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쭉 봐온 바로는 아주 두드러지는 단점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실험적인 치료라던가 아니면은 해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던가 이런 치료는 아닌데 장점 단점이 아니라 임플란트 치료 자체 특성이 그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강직도도 그렇고 혹은 치료 만족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치료 효과 면에서 그리고 치료 만족도 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